진흙 속에 묻혀 있지만 누렇게 반짝이는 건 금덩어리입니다. 무늬마저 선명한 술잔을 비롯해서 각종 도자기도 가득합니다. 이런 보물이 1,100만 개나 있을 거란 예측입니다. 산호와 해초에 뒤덮여 있지만 선박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1708년 콜롬비아 앞바다에 침몰한 산호세호입니다.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약탈한 보물 200톤을 싣고 가다 영국 함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70억 달러, 우리 돈 21조 원이 넘는 가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Nuestro gobierno decidió que todo ese tesoro es un patrimonio unificado que no puede ser partido, que no puede ser separado, que es un todo que tiene una riqueza patrimonial enorme. 대통령까지 나서 의지를 밝힌 건 소유권 분쟁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침몰 지점은 콜롬비아지만 선박은 스페인 함대 소속인데다 보물은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온 것입니다. 보물선의 존재가 알려진 지난 1981년부터 당사자 사이 소유권 쟁탈전이 시작됐습니다. 막대한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법까지 바꾼 콜롬비아가 지금은 유리한 편이지만 인양이 본격화하면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